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의 그 파도 속에서 언제 헤어나올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흔들림을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에너지 위기가 있습니다. 수요발 인플레이션이 뭐 누구나 이렇게 충분히 예견된 그런 상황이었죠. 거기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이 공급발 인플레이션, 거기서 이제 그 에너지 위기가 촉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서울경제 신문도 자세히 잘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이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독일이 이미 상반기에 무역 적자를 엄청나게 내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우리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에너지 위기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의 좌표가 어디에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에너지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데 대한 모든 결론이 뭐 나오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작은 디딤돌이라도 방향 지표라도 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에너지 정책이 우리 좁게는 산업 발전이고 넓게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또 격려하고 조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른 아침부터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많은 기빈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경제와 과학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이념 또한 공상과학에 사로잡혀 추진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 지금 곳곳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최대의 실정은 탈원전 정책이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정적이던 전력 공급은 차질을 빚고 있고 최고 최대의 국가 공기업인 한전은 적자인 업에서 허둥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급격한 인상이 현실화되지는 않을까 지금 우려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에너지 정책은 정권의 교체기 때마다 정치적 메모리즘에 빠져서 국가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 다시 원전에 집중하는 만큼 우리도 한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한국의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 선언한 것은 당연하고 또 시적절하고 바람직한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도 물론 중요하고 추진해야 합니다만은 깨끗하고 언제나 작동 가능한 원자력 발전을 절대 버릴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운전을 비롯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각종 정책적, 제도적, 입법적 뒷받침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윤석열 정부가 안보 경제의 논리로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기조연설 주제 강연을 통해서 많은 좋은 고견이 쏟아질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이 부분을 국회가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에너지 정책 및 산업 발전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범세계적 탄소 중립 흐름에 동참하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매우 버거운 과제에 힘든 도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튼튼한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확립하는 일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강화,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이어져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기업,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실현 가능한 비전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15차 에너지 전략 포럼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업부 차관입니다. 에너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일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에너지가 사실은 우리 국가 안보 또 탄소 중립의 어떤 핵심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뭐 국제적으로 어떤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그런 에너지 불안 문제, 또 뭐 탄소 중립 문제, 또 원전의 역할, 또 어떤 탈탄소화나 이런 데 따른 어떤 새로운 에너지 산업의 육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신경 써야 될 그런 여건인데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비전에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이라는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게 뭔가 할 때 사실 뭐 사람마다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보기는 산업부에서 생각하기는 우리나라가 뭐 에너지를 대부분 많이 수입하고 그러는데 지난 정부에서의 어떤 에너지 시스템이 나름대로 추구하는 바는 있었지만 우리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외부 환경에 취약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시스템이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5대 정책 방향이라 그래서 5개 꼭지를 저희가 수립 정책 방향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튼튼한 자원 에너지 안보의 확립. 셋째는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 구조 확립. 넷째로는 이제 수출 산업화 성장 동력화. 마지막으로 에너지 복지 및 정책 수용성 강화. 요 다섯 개 정책 방향이 사실 에너지 분야의 모든 분야를 이제 포괄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첫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나 석탄, LNG 같은 그런 원별로 우리한테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게 뭔지 또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논란에 매몰되지 않고 좀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아보자
하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 꼭지가 되었고요. 그다음 나머지도 둘째, 넷째, 다섯째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가 이제 요거는 수요 측면입니다.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를 효율화하고 시장 구조를 확립하자. 그래서 이제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을 이렇게 나눠 본다 그러면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그 시장의 가격 기능을 좀 활성화 제대로 하자.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너무 낮고 이제 외부의 변동을 대해서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 시장에서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과 함께 또 에너지 수요 관리를 좀 제대로 해보자.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지만 에너지 수요 관리를 제대로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제 세 번째 꼭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인데 이제 원전 부분도 또 재생에너지 부분도 같이 이렇게 돼 있지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느 에너지원이나 완벽한 에너지원은 없습니다.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굉장히 이 좋은 바람직한 그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원전은 폐기물이나 또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안전한지 이런 데 대한 걱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재생에너지도 그 길로 갈 수 있으면 좋지만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뭐 제가 요즘 걱정하는 것도 갑자기 햇볕이 쨍쨍 나다가 이제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태양광 물량이 한꺼번에 쭉 빠집니다. 그럼 이제 수급에 당장 문제가 되고 또 그 태양광 물량을 이렇게 백업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디 전기 스위치를만 탁 올리면 발전기가 발전소가 돌아가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백업 설비도 필요하고 예전에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작을 때는 크게 뭐 그런 걱정 안 했는데 지금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해야 되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점 커지면 개통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전력 피크 시간이 오후 2시가 아니라 뭐 오후 4시, 5시 그러니까 해가 진 다음으로 피크가 이제 바뀌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저녁 7시에 피크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재생에너지도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재생에너지에 숨겨진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많이 비중이 커지면 우리나라의 전력 개통을 시스템을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원전의 지난 정부에서 뭐 이런 부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고 그랬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지난 정부에서 원전의 부정적인 측면은 좀 강조가 많이 됐고 재생에너지의 어떤 그런 비용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이 논의의 어떤 그 상황이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석탄 부분은 기후변화 얘기도 있지만 석탄은 뭐 저도 이렇게 정책을 해보고 하면 우군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석탄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석탄 같은 경우도 뭐 줄여 나가는 것은 맞다 그러더라도 언제 어떻게 줄여 나가야 될지 하는 고민도 필요합니다. 독일도 전기가 부족하면서 석탄 발전소 옛날에 문 닫기로 했던 것 다시 가동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지만 저도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8월 둘째 주가 지금 전력 수급에서 보면 수요가 제일 피크를 칠 것 같은데 그때 전력 예비율이 한 5%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5%라는 게 뭐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는 5기가 6기가 정도 이렇게 되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양이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 과거 쭉 우리가 이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몇 년 전에 태풍이 오면서 태풍 때문에 원전이 갑자기 한 네다섯 기 정도가 갑자기 스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 오면 물론 안 되지만 또 저희가 관리도 하지만 갑자기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그냥 정말로 과거에 10년 2011년에 있었던 것처럼 순환단전을 상황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뭐 그럴 때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러면 지난해 우리가 석탄 발전소를 남동 발전에 삼천포 1, 2호기 또 동서 발전에 호남화력 이런 걸 이제 석탄 발전소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30년 이상 되는 건 닫자 해서 닫았는데 저도 고민하는 게 그 중에 한두 호기라도 지금 준비해야 되나? 그 준비하는데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도 필요하고 또 석탄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멈췄던 발전기를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가동하려고 그러면 안전성 검사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반, 한 일주일 정도 가동하는데 돈이 한 3, 4천억 듭니다. 그게 다 이제 또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이렇게 부담이 될 거라서 그런 식으로 해서 3, 4천억이라도 들여가지고 혹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3, 4천억을 들여서 수요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공장에다가 돈을 차라리 주고 수요를 줄여야 되는 건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석탄에 대한 방향은 나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요즘과 같은 그런 국내외 상황이 계속이 되면 걱정도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뭐 전력망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뭐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전력망을 송배전 망을 갖추는 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조금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조금 합리적인 그런 에너지 믹스를 찾아보자 하는 게 이제 에너지 정책 방향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튼튼한 자원 에너지 안보 부분은 이제 요즘 뭐 석유가스뿐만 아니라 광물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전기차 그다음 이런 거를 잘 하려 그러면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 같은 그 히토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의존이 굉장히 의존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어떤 비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새로운 호주나 아니면 다른 캐나다 같은 선진국의 다른 어떤 우리가 수입선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최근에 몇 년간 여러 가지 국제 상황을 이제 겪으면서 아 이제 어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특정한 한 나라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는 게 언제 어떤 위험 불안 요소가 될지 모르겠구나 하는 것을 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 계신 분들도 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뭐 관련된 법률도 필요할 거고 지금 자원개발 관련된 공기업의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기능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요거는 수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에너지 공단에 이상훈 이사장님 계시지만 에너지 공단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 그런 부분인데 산업과 과정과 건물 수송 요 부분에서 수요 효율화를 좀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 효율화나 절약에 관련된 부분을 뭐 1, 2년 한 게 아닙니다. 벌써 10년, 20년부터 쭉 했는데 이제 그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게 이제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새 정부에서 효율을 관련된 노력을 하는데 좀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모든 걸 다 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힘을 좀 집중하지 못하고 성과는 기대만큼 못 나왔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산업 부분에서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다소비 업종 또 가정이나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분석을 쭉 해보니까 결국은 뭐 전국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건물 같으면 수도권에 있는 대형 건물 그 몇 개를 집중적으로 잡으면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수송 부분도 지금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그 상용차 그다음에 뭐 요즘은 전기차도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럼 몇 가지 분야에 집중해서 효율을 좀 올려보자. 그다음에 뭐 중앙정부 혼자서 안 되는 거는 지자체하고 협력하고 뭐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그 요금 전기요금에 관련해서도 이제 7월 달부터 많이 5원이 올라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어려우신 분들한테 조금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게 아닌지 또 물가 당국에서는 인플레이션 물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전기요금 관련되는 경우도 방향을 전기요금에 대해서 분야마다 지금 많이 있는 할인이나 예외 적용하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없애나가고 대신에 그런 데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방법을 좀 달리해서 요금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보조금 형태로 정부에서 예산 형태로 지원을 하자 뭐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뿌리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기요금을 좀 인하해달라, 뿌리산업에 대한 전용요금제를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때문에 부담이 커지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전기요금에 대해서 그분들을 위한 할인요금제를 만들어드리기보다는 그분들이 전기 사용량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전기에 대해서 부담하는 비용은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또 한전하고 또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같이 해서 해나갈 예정이고 뭐 예를 들면 사찰이나 이런 데서도 전용 좀 할인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도. 그럼 저희가 쉽게 말씀드릴 때도 사찰에 해드리면 교회도 해달라 그러고 교회를 해드리면 성당도 해달라 그럴 텐데 뭐 그런 이제 할인을 하기보다는 그 사찰에서 전기요금을 할인해달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사찰에는 문화재가 많이 있고 문화재를 보관하는데 관리하는데 전기를 더 쓰기 때문에 그런 사찰에 대해서는 할인해달라 이런 취지시라 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문화부나 이렇게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할 때도 그분들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기보다는 전기요금은 똑같이 내는데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사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문화부에서 예산으로 그분들을 어려움을 좀 지원해 주시는 방향이 더 맞다. 또 전기차 충전 관련되는 게 있다 그러면 전기차 충전 요금도 할인을 지금은 이제 점점 없애 나가지만 그 충전 사업을 하시는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 충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더 바람직하다 하는 식으로 가급적이면 이제 그 가격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필요한 지원은 방식을 좀 달리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전기요금을 정부가 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물가당국도 뭐 지금 현재는 법령상 그렇게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객관적인 어떤 거버넌스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주장도 많이 있고 정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전을 수출하는 부분 또 수소 우리가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 앞으로 수소가 지금은 수송 부분에서 많이 쓰이지만 앞으로는 발전 쪽에 이제 그 암모니아나 수소를 혼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건데 수소를 생산부터 유통 활용하는 데까지 전주기에 걸쳐서 관련된 법도 계속 이제 보완이 되고 제도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수소 관련된 게 청정수소든지 어떤 수소든지 그거를 제도화하고 하는 데는 지금도 노력도 많이 하겠지만 시간도 좀 더 필요한데 그런 수소 관련된 부분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 생태계를 초기에 잘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하고 풍력도 뭐 재생에너지 부분도 열심히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태양광 부분은 기술적인 보강이 좀 더 필요할 거고 풍력은 뭐 다른 나라 외국의 그 유럽 국가들이 더 잘하고 있는 나라 분명히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급을 하면서 좀 국내 기업들이 거기에 기여할 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요금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에너지에 대한 이런 국제적인 국내적인 여러 상황이 생기다 보면 이제 빈곤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먼저 타격을 이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이런 부분들은 뭐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도 반영이 많이 됐고 앞으로도 더 챙겨 나갈 예정입니다. 또 이제 정책 수용성 부분은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되는데 요즘은 무슨 발전을 하든지 뭐 아니면 그 뭐 송배전 망을 만들든지 아니면 원전을 하든지 뭐 재생에너지를 하든지 연료전지를 뭘 하더라도 사실은 주민 수용성 문제가 제일 이제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뭐 주민들하고 일반적으로 소통하는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주민들이 좀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좀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나름대로 모든 정부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에 맞춰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도 에너지가 안보이자 경제라는 측면을 그걸 바탕을 두고
제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 또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럼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5년 전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전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탈원전 선언하고 서슬 시퍼렀던 시기였습니다. 원자력계 다 껌뻑 죽고 다들 야 이게 뭔 난리냐, 지난 한 40년간 우리가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원자력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게 어떤 일이냐 그래가지고 난리를 쳤었죠. 근데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2017년도 하반기 11월 달에 이 바로 이 에너지 전략 포럼에서 저보고 와서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도 나온 게 전환기 에너지 믹스, 뭐 전환기였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제하고 유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가 와서 거기에 이제 전환기 시대의 에너지 믹스 전략을 했습니다. 그때도 양준모 교수님 사회바이셨고 그리고 또 이상훈 또 에너지공단 이사장님도 그때 패널리스트로 와주셨습니다. 그때 기억이 좀 나고요. 이게 그때 제가 발표했던 내용 중에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에너지에는 정답이 없다는 게 하나였습니다. 에너지는 항상 장점과 단점이 혼합되어 있어요. 이른바 삼중고, 트릴레마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에너지 세큐리티 문제, 또 환경 문제, 그 다음에 경제성 문제, 이 세 개를 다 만족하는 게 없어요. 이게 다 만족하는 게 있었으면 벌써 인류는 글로 갔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믹스해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에너지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원자력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라는 것이 제가 얘기했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게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함께 가야 된다. 5년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원자력은 기저부하,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이건 변동부하고 첨두부하를 갖다가 담당한 걸로 해서 두 개는 경쟁 관계가 아니고 보완 관계다.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가 살고 이런 건 절대로 아니다. 같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원자력의 안전성과 경제성으로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해 갈 수가 있다. 재생에너지는 환경성,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훨씬 큰 강점이 있죠. 원자력의 한계는 바로 그 수용성에 있어요. 국민 수용성, 주민 수용성이 있거든요. 그걸 상호 보완할 수가 있다. 50년 만에 아까 그 박일준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0년 만에 떠올랐어요. 에너지 안보가. 우리나라는 1973년도에 석유 파동이 있었고 그 고리원전 고리 1호기가 1971년도 말 안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혜안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도에 다시 제2차 석유 파동이 오는데 그때 1978년도에 고리 1호기가 준공이 됩니다. 도움이 됐죠. 도움이 됐죠. 혜안이 있었습니다. 혜안이 있어가지고 석유 파동 대처할 수 있었는데 사실 원자력이 대두된 가장 큰 당시의 이유로서는 에너지 안보가 첫 번째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년 말에 에너지 서플라이에서 유럽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팬데믹 벗어나면서 이제 수요는 팍팍팍 올라가게 되는데 바람이 유달라게 안 불었어요. 작년에 바람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생에너지 갖고 좀 힘들다 뭐 그랬는데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가지고 가스 공급마저도 불안하게 돼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말도 못하게 올랐죠. 그게 뭐 지금 우리나라도 한전의 뭐 경영 압박이라든가 이제 원인이 됐지만요. 유럽 국가들 러시아 디펜던스 보게 되면 대단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핀란드도 무려 94%인데 뭐 핀란드도 근데 러시아하고 이제 끊겠다 해서 핀란드가 러시아에다가 원전 발주를 하나 했습니다. 발주를 해내는데 그거 취소했죠. 취소해가지고 그거 우리한테도 찬스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독일 거의 한 50% 됩니다. 이런 문제들 있죠.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OECD에서 2016년도에 분석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거 어느 걸로 해야 되나? 우리나라 보게 되면은 그 에너지 세큐리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취약해요.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훨씬 취약하다는 걸 이미 분석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량 됩니다. 90% 조금 넘은 수준이고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게 되면 80%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5월 달 전력거래소 가격입니다. 보게 되면은 LNG가 대략 한 160원대에서 놀아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이 대략 130원대, 그 다음에 석탄이 120원대, 원자력은 39원 기록했습니다. 이미 뭐 재생에너지는 그리드 패리티를 갖다가 뭐 달성했어요. LNG보다 쌉니다. LNG보다 싸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했는데, 어렵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 택소노미 잠깐 보죠. 택소노미는 두 개입니다. 가스하고 원자력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만 봤어요. 원자력이 어떻게 들어왔다. 아주 난리를 치고 문제를 했는데 그다음에 뭐 거기에 붙은 조건이 사용후 해결료 처분장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사고조항성 해결료 갖다 사용이 된다. 이런 조건도 붙었다고 하셨는데 가스에 붙은 조건과 원자력에 붙은 조건 두 개를 딱 놓고 비교해 되면 가스에 붙은 조건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만약 이 택소노미를 갖다 우리나라가 발전 사업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가스 발전 사업은 오늘 내일 합니다. 오늘 내일 합니다. 이거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런데 가스에서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보자면은 원자력 프로젝트 같으면 2040년까지 발전소 그 개선해가지고 계속 운전에 써라 이겁니다. 보통 계속 운전 10년이에요. 10년이기 때문에 이것 뜻은 뭐냐면 2050년까지 써먹어라 있는 원전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원전 같은 2045년까지 프로젝트에 투자해라 이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발전소 건설은 원전 대개 한 5년 잡습니다. 60개월. 그때 그것도 2050년까지 써먹어라 이겁니다. 놀라운 것은 2050년까지는 트랜지셔널 에너지입니다. 그때도 과속인데 그 이유는 어쩔 거냐라고 물었을 적에 택소노미에서는 어드밴스드 리액터 첨단 원전에 투자해라 한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럼 그 뜻은 뭐냐면 2050년 이후에 원자력에 희망을 건다는 뜻입니다. 제4세 원자로. 굉장히 어려운 테크놀로지고 현재 무지무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실용화까지는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는 빌 게이츠의 나트륨 원자로 했는데 빌 게이츠의 나트륨 원자에 과연 성공할지 저 자신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투자하라 이겁니다. 스펜드 PR 2050년까지 마련을 했죠. 이거는 촉구하라는 의미가 많습니다. 촉구를 말 거예요. 그다음에 ATF를 쓰라. 이거 뭐냐 2025년에 들어가는 발전소에 쓰라는 것인데 이것도 뭐냐면 내가 어떤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 내가 새로 짓겠다 또는 내가 계속 운전하겠다면 그때 가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NRC에서는 이걸 갖다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시험 연수를 하고 있어요. 시험 연수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오늘 내일 나옵니다. 이거면 제가 봤을 때 2025년까지 미국에서 이걸 갖다 상용화 라인에서 받은 건 제가 봤을 때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유럽은 그보다 좀 더 늦어지고 있겠지만 뭐 사다 쓰면 됩니다. 가스 한번 보죠. 가스는 말이죠. 뭐냐면은 2030년까지만 사용하라는 게 첫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사고 싶다 하더라도 270g만 내려야 합니다. 이거 뭐냐면은 현재 가스를 한 450g 정도 냅니다. 40% 줄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냐면요. 350g 한 10% 줄이면 돼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가 가스 발전 하고 싶으면은 석탄 발전소를 대체할 경우 써라. 너가 전력소를 감당해서 가스 발전 새로 하겠다. 그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2035년 이후에는 100g이야. 100g이 뭐냐면요. 이 위에서 재생에너지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100g입니다. 100g 이하로 내야 됩니다. Impossible. 불가능한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2030년까지 2030년 NDC 맞출 때까지는 그래 가스발전 써봐 이겁니다. 원자력은요. 2050년 탄소 중립할 때까지 써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가스와 원자력 두 개를 비교해야 되면은 이거는 원자력에 페이버를 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배경에는 여기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안전 문제 심각하다.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시죠. 많이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까놓고 보자 했을 적에 단순히 사고로 인한 뭐 사망률이라든가 환경뿐 아니라 이것이 해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그 다음에 또 뭐 또 어느 거 눌러야 되나. 또 해양이 어떤 걸 넣어야 했다. 해양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 그다음에 또 공기의 질이라든가 그다음에 애시드 레일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프레시 워터 이런 것도 어떤 종류가 그래서 EU에서 택소노미는 6가지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그 6가지에서 하나 다 비교해 봤더니만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에 비해 가지고 결코 위험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결정 배경이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택소노미 결정에 UN의 유럽 경제 자문위원회입니다. UNECE 유엔은 말이죠. 이른바 SDG,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성을 위한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을 해야지 유엔에서는 이것이 친환경 에너지 제품입니다. 거기 17개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 그 17개 크라이테리아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게 되면 이것이 파버티, 이게 빈곤 퇴치에 도움을 주느냐. 그다음에 이것이 휴먼 라이트, 인간의
그 권리에 대해서 도움을 주냐 이런 것도 있어요. 무슨 경제성이니 환경성을 떠나가지고 이것이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지고 있느냐. 심지어는 그 정부의 정부 제도의 개혁과 그다음에 인프라 시설, 사회의 인프라 시설 개혁까지 개선까지도 이게 도움이 되냐 이런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 이 크라이테리아를 분석을 해보니까 원전을 맞는다. 원전은 다 부합한다. 거기다가 엑스터널 코스트 외부 효과가 가는 원자력이 굉장히 많다. 사고 나면 뭐 난리다. 방사선 나오기도 난리다. 그 엑스터널 코스트까지 비교해 봤더니만 원자력이 결코 다른 원자력에 비해서 높지 않다.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원자력을 갖다가 텍스넘에 못 넣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제안할 것입니다. 제가 이걸 갖다 한 것만요. 제가 5년 전에 이 자리에서 발표할 적에 우리 이상원 그 에너지공단 이사장님 그때 제가 이제 먼저 필요하니까 딱 하신 말씀이 유엔 기후변화 협의회 여러 번 갔었는데 한 번도 원자력이 바로 그 이 서스테이블 이 지속개발 가능성에 지속가능성에 이 부합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때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 왜 원자력은 이 지속가능 이 그 에너지에 왜 부합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후로부터 4년 후에 유엔에서 분석해가지고 부합한다는 보고서 나왔어요. 제가 너무 너무 기뻐서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탄소중립 얘기를 하고 이제 재생과 원자력의 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수요관리 사이드가 있고요. 그 뭐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에너지 전략이라든가 뭐 그런 사이드가 있고 공급 사이드가 있습니다. 공급 사이드에서는 에너지를 갖다가 뭐 안 쓸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 보게 되면은 저 어벤져스라고 제가 붙였는데 보면은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배터리, 탄소 포집, 슈퍼그리드 이 정도가 공급 사이드에서 탄소중립을 갖다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술 혁신의 최전방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다 모든 것은 사실 재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조화를 할 것인가 달렸습니다. 댄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댄스를 추죠. 이게 뭐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자유로운 일종의 리버럴리스트입니다.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이걸 잘 끌고서 리딩을 해야 돼요. 어떻게 리딩할 것인가. 그 파트너를 누구로 잡을 것인가. 이전 정부에서는 제가 봤을 때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그 파트너를 뭘 잡으면 가스를 잡았어요. 가스. 가스를 잡게 되면 가스하고는 반드시 CCUS하고 붙어야 됩니다. CCUS 없이 가스만 해서는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CCUS가 과연 가능하냐? 저는 오일 컴퍼니 무지무지하게 돈을 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성공해야지만 오일 컴퍼니가 사놨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동해 가스전에 우리가 탄소 포집에서 집어넣겠다고 뉴스에 한번 크게 떴습니다. 얼마 집어넣냐면 1년에 30만 톤 넣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CO2가 발전부에서 얼마 나면 2억 톤 넘게 나옵니다. 2억 톤. 그중에 30만 톤 동해가스전 넣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몇 프로 됩니까? 1%도 안 됩니다. 1%. 0.5% 정도 되나요? 그래서 CCUS 제가 보기엔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하여간 오일 컴퍼니가 무지무지하게 돈을 쏟아보겠습니다. 두고 봅시다.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 하면 가스가 살아납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 지금 가장 나오는 식이 뭐냐면 원자력은 경직성 전원이다라고 나옵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경직성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럴 때 경직성입니다. 경직성 전원은 재생에너지가 경직성인 전원인 것입니다. 변동성이면서 그 변동성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유연성입니다. 그런데 그건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경직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력은 그렇다면 유연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럼 이 유연성을 갖고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그러면 좋아할 것인가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에너지 저장입니다. 원자력의 경쟁자가 이전에는 가스였다면 이제 탄소 중립하면서 원자력의 경쟁자는 정확하게 에너지 저장입니다. 에너지 저장 기술, 배터리, 그다음에 양수발전, 그다음에 수소발전. 수소발전도 사실은 에너지 저장입니다. 수를 갖다 저장해서 하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성공한다면 그건 재생에너지와 같이 댄스를 출 수가 있어요. 그럼 원자력은 뭐 좀 빠져서 순서를 기다려야겠죠. 그런데 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배터리는 더군다나 리튬 같은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희소 자원에 의존합니다. 늘리면 늘릴수록 오히려 더 에너지 안보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이드로젠 만만치 않은 얘기입니다. 재생에너지 갖고 하이드로젠 만들어가지고 다시 재생을 보완한다. 그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보다 쌀래야 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싸진다면 그런 에너지 보존 법칙을 갖다 거슬리는 것이지요. 가장 유력한 건 양수발전입니다. 양수발전은 대용량이고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고 가장 유리하고 가장 사실은 현실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양수발전을 갖다가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 있나. 에너지공단 이사장님, 이상훈 이사장님 열심히 찾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슈퍼그리드입니다. 슈퍼그리드도 이민재 정부에서 슈퍼그리드, 동부가 슈퍼그리드 얘기 나왔었죠. 슈퍼그리드가 나오게 된다면 전세를 갖다 인터넷처럼 전력모로 연결합니다. 우리나라가 밤일 때 저쪽 아프리카는 낮입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나오는 그 태양 에너지 갖고 우리나라 공급하면 됩니다. 몽고에서 나오는 고비 사막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우리 공급하면 된다. 문제 전혀 없습니다. 슈퍼그리드 전체를 이렇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아이디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평화가
세계 평화가 개런티돼야 되죠. 에너지 안보에 매우 취약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봅시다. 이것이 현재의 에너지 공급 체계입니다. 보게 되면은 원자력이 베이스부하, 석탄이 베이스부하를 하면서 기저부하면서 약간의 부하 추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가스가 대부분을 갖다가 이제 태양광이 이제 변동성, 풍력등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이게 현재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원자력 대체할 수 있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요, 제가 원자력을 전공해서 약간의 좀 사이언티픽한 걸, 과학적인 걸, 여기 계신 분들은 공대를 갔다가 전공하시면 이제 뭐 몇 분이 계시지 말씀드리면, 원자력 발전소는 아주 내추럴리, 기본적으로 부하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는 이른바 반응도라는 메커니즘이 들어있는데, 이 반응도 뭐냐면은, 만약에 바깥쪽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떨어진 게 되면 저절로 자기가 알아서 거기에 맞춰집니다. 바깥쪽에서만 에너지 디맨드가 올라가게 되면 저절로 내가 그 코어 파워, 이 원자로의 출력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그런 아주 매우 자연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변동을 갖다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냥 놔두지가 나중에 또 무슨 뭐 혹시라도 모르니까 항상 감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출력 변동이 너무 크게 되면은 또 다른 뭐 기계에다 영향을 주게 되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제한이 있도록 조정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이렇게 부하 추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내부에 자연과학적으로 내재되는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원전 사례입니다. 프랑스는 75%를 갖다 원전이 공급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는 부하 추정 능력을 있을 수밖에 없어요. 1980년대 기술로 지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울진 1호기 프라마톤 원전이고, 우리가 그거는 1970년대 후반에 지은 원전인데, 당장에 프라마톤 원전 같은 거 갖고서 지금 프랑스는 부하 추정 능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데일리 일일 부하 추정합니다. 출력이 뭐 예를 들면 밤에는 100%, 낮에는 줄이고, 만약 재생에서 온다면 낮에 전력 수요가 많으면 100%, 밤에 재생에서 줄입니다. 그 사이에 주파수제요. 부하 추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파수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출력 금방갈, 만약에 어디서 발전소가 다운됐을 때 그걸 메이크업하는 거. 그 다음에가 이제 뭐 데일리 이런 부하 추정인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원자 출력은 그대로 가면서 이건 터빈 출력합니다. 이건 뭐냐면 일부 스팀을 버리는 것이에요. 일부 스팀을 버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의 에너지는 워낙 싸기 때문에 스팀 좀 버리지 뭐 내 부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원전들도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독일의 원전들도 지금 이렇게 부어주는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맞춰주기 위해서. 독일의 원전들은 그러면은 뭐 2000년대 건전 펜션 테크놀로지냐? 아닙니다. 그것도 1970년대, 80년대 원전입니다. APR-1400입니다. 이거 APR-1400, 이거는 그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서 제가 발표한 것입니다. 보게 되면은 이미 설계할 적에 1년 내내 60년 동안 매일같이 일일 부하 추정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100%에서 50%로 100%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미 설계가 됐습니다. 왜 이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게 출력을 높였다 내차 할지가 그때마다 이 원자로에 가해지는 열 부하, 서멀 로드가 달립니다. 그때 가지고 우리가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과연 거기에 있는 구조재가, 구조물들이 다 문제가 없겠는가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램프 출력, 이건 순간적으로 이제 출력을 잡는 것인데, 이것도 보게 되면은 10% 출력을 갖다 순간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10% 출력을 올리면 1400을 갖다 10% 140메가와트를 갖다가 순간적으로 올리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보통 가스 발전소 300메가입니다. 그럼 거의 50%에 해당하는 출력을 갖다 순간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강점이죠. 이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수명 기간 동안에 3200번 수용할 수도 이미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보수이기 때문에 3200번을 넘긴다 하더라도 충분히 분석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출력 운전일 때는 물론 저출력 운전의 부하 추정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출력이 갖다 낮게 되면 잘못하다 보면 셧다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출력일 때도 할 수 있게끔 다 될 거예요. 이미 설계 담당했던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재생에너지하고 같이 그 춤을 출 수 있는 염려는 이미 사실 설계됐다. 근데 왜 못하냐? 우리가 프랙틱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도 했고요. 말씀드린 독일도 했습니다. 우리가 프랙틱스를 안 했습니다. 왜 프랙틱스를 안 했냐? 왜냐면 말이죠. 가장 싼 전원을 갖다가 부하 추정을 하게 되면은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를 갖다 출력하는 100%인데 내가 만약에 50%가 하겠다 그러면 50%의 이용률이, 가장 싼 전기를 갖다가 50%밖에 안 하게 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부하 추정을 갖다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장 싼 에너지인가.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전력망의 요구를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나라 운전원들이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연습할 시간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SMR, SMR은 훨씬 늘었습니다. SMR은 첫째 작은 원자라서 작은 원자는 반응성이 좋습니다. 이 원자를 갖다가 출력하려면 이른바 제어버리는 갖다 넣었다 뺐다 해서 넣었다 뺐다 했는데 원자가 크게 되면 그 반응 구슬을 갖다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컨트롤러도 해놨는데 이건 작아요. 작기 때문에 반응도 훨씬 빠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SMR 디자인한 거는 이른바 거기에는 붕사이라는 게 컨트롤을 쓰게 되는데 붕사는 액체 속에 섞는 것이에요. 액체 속에 섞는 것 갖다가 이걸 갖다가 농축했다가 희석했다 농축했다가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농축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건 우리는 무봉산으로 할지고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훨씬 더 낫습니다. 운전해도 쉽고. 근데 원자로 모듈 조합을 해야 된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10개의 모듈을 갖고 있다. 그럼 출력을 갖다가 10% 줄여야 된다면 10개 중에 하나를 셧다운할 수도 있고 10개를 갖다가 다 10%씩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부하층 전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 면에서도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SMR에 관심 두는 것입니다. 봅시다. 이게 전원믹스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이것이 6월 23일에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원자력, 석탄,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이렇게 깔려 있고 야간에도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쓰레기 소각됩니다. 쓰레기 소각. 쓰레기 소각이 사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는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양수 갖고 주파수 제어하는데, 그 다음에 약간의 수화변, 전력 수요 변동 갖다 하는 이러한 모양을 갖습니다. 갖는데 이것이 앞으로 30년 후, 2050년에는 원자력이 이 밑에 부분을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과 풍력이 이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양수, ESS, 에너지 수소재죠. 그 다음에 수소발전의 일부가 차지하죠. 비싸지만 이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스가 CCU에서 결합한다면 어느 정도 감당하는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큼 포션을 차지할지 한번 봅시다. 이것이 6월 29일 수요일에 전력보합입니다. 85기가와트 맥시멈 쳤고요. 밤 새벽 3시에 62기가와트 미니멈 쳤습니다. 대비 한 30%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일요일에 그 휴일에 그 전력 부하 곡선은 밤에 피크가 걸립니다. 8시에 75기가와트 쳤고요. 그다음에 새벽 이때 4시 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54기가와트 미니멈 쳤습니다. 이때도 갭이 이 두 개의 갭이 대략 한 30% 됩니다. 대략 한 30%.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나라의 야간의 전력 수요가 제법 큽니다. 독일은 대략 한 65% 되는 것 같아요. 60에서 65% 되는 우리나라 한 70% 정도 수준이에요. 상대적으로 내가 밤에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예요. 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다 100% 한다고 칩시다. 그럼 밤에는 어쩌겠습니까? 원자력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게 됩니다. 가스가 CCU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못 들어온다면은. 보면은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100%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간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갖고서 주간에는 100% 공급한다. 그다음에 야간에는 그 원자력만 갖고 공급한다라는 가정하에서 계산하게 되면 6대 4 나옵니다. 재생에너지 60%, 원자력 40%. 그런데 낮에도 사실 원자력 발전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낮에 아주 필수 부하가 있습니다. 병원, 교통, 그다음에 통신 같은 그런 사회적 베이직 인프라 그런 필수 전력 부하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만약 원자를 쓴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원자를 50%만 쓴다. 그러면 밤에는 원자력 100%, 낮에는 원자력 50%, 그다음에 낮에 태양광 50% 하게 되면 원자력 60%, 태양광 40% 납니다. 제가 보건대는 앞으로 탄소 중립을 하고 그다음에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조합하는 것은 이 60%, 40% 밴드 내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 60이냐, 원자력이 40이냐, 재생이 60이냐, 원자력이 40이냐 아니면 그 반대로 원자력이 60이냐 재생이 40이냐 그 사이의 변수는 뭐냐면 첫 번째 풍력입니다. 풍력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원자력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력은 밤에도 발전하니까요. 풍력이고요. 두 번째는 ESS입니다. ESS가 충분히 경제로 들어온다면 그때 또 원자력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태양광의 변동성이 점점 더 크게 된다면 변동성은 특히 장마철이나 이럴 때 점점 더 크게 된다면 그때는 원자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6대 4의 이 비율을 갖고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결정이 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보죠. 마지막입니다. 이미 다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재생과 원자력이 이 두 개가 탄소 중립은 물론 에너지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두 개의 조합으로 가야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믹스를 할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력 부하를 갖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 보건대는 앞으로 지금까지 전력 수요는 말이죠. 전력 수급 계획은 말이죠. 최대 수요만 바라봐서 최대 수요가 얼마나 오냐 거기를 어떻게 맞을 것이냐.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필수 수요. 가장 우리가 전력 수요가 낮을 적에 이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 필수 수요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부터는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우는
그런 패러다임도 바뀔 거라고 봅니다.